저한테 무슨 얘기야? 저한테 뭐 하는 귀신이야? 아니 이제 아니 뭐 미치겠다. 저는 괜찮습니다. 아니 어머님. 어, 괜찮으시죠? 어, 저는 괜찮습니다. 아니 그냥 네. 요즘 그 아이돌 아, 분들 중에 좀 가장 어. 예쁘시더라. 아. 눈이 가더라. 이제 뭐 그런 정도죠. 아, 부담 주지 마세요, 좀. 네. 네. 그래요. 네. 아니 그 사장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? 걸그룹 한 팀 아니죠, 아니죠. 아니, 마우스데이로 내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마우스데이. 그러니까 네. 지금 이 방송 유라 씨가 음? 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?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. 그냥 혼자만 좋아하면 해도 돼. 근데 토니 씨가 좀 그럴까 봐 좀 그러면 좀 조심스러워요. 영상 편지 한번 해요.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유라 씨한테 어. 한번 짧게 영상 편지 아니 이거 마음속에 아니 마음속에 뭐 담아두는 게 뭐 죄입니까? 그러지 말고 그랬을 때 사장님한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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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낫겠다. 야, 여기 사장님 좀 오해 마시고요. 예, 그냥 예, 너무 그냥 예쁘다 그냥 예쁜 친구 같다 이런 거 같고요. 아 2년 전에 우리 유라 씨 그 드라마 촬영을 같이 했었는데 아 너무너무 착하고 참하고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선후배 관계로 그렇게 계속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벌써 화이팅! 아, 정말로 훨씬 전에. 어. 그 계속 내가 먼저다. 내가 먼저. 네.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분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혜리 씨. 아, 제가요? 네. 네. 유라 씨한테도 한마디 했는데요. 아무 상관없는 유라 씨. 스캔들이 났을 때 가장 걱정했던 건 피해가 갈까봐 혜리 씨한테 피해가 가고 사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자분들에게는 확실히 저는 그게 좀 해가 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해서 좀 이렇게 비밀로 좀 간직하고 싶었는데 네. 뭐 저희를 혹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, 괜찮은 커플이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믿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이분을 모셔놓고 돈에 관한 풍문을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. 네, 문희준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설. 그동안 돈만 생기면 집을 사서 안 알려진 집들이 수없이 많다고. 이게 축하해야지 아니지. 예. 아니 파주에 있는 집이 축하해가 아니라 파주에 있는 집이 몇 평이길래 궁이라고 소문이 났어요. 아 H.O.T 문희준인데 그 정도. 아~ 예. 그 국세청이에요? 아니야. 아니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?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. 아 그래요? 아, 그럼요. 그러니까 집도 몇 번 공개했잖아요. 나도 갔었고. 네. 네. 240평 되지만 되지만 되지야 되지가. 와. 혹시 이렇게 담이 좀 높고 그런가요? 네, 담은 한 6m 정도 되고요. 6m? 네, 6m요? 아예 안이 안 보이게끔 담을 쌌어요. 그러니까 근데 그 집을 딱 얻었을 때가 제가 딱 락을 했던 시점이에요. 그러니까 세상과 담을 싸면서 우리 집에도 담을 한켠한켠 쌓기 시작했어요. 락하고 나서 통할 때요. 네, 그렇죠. 네. 저희 제안에 거의 뭐 성주였죠. 뭐. 파주 외에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네. 그러니까 집들이 집값이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면서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창기 H.O.T 그 활동할 때 이제 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안 팔았어요 집을.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뭐 과자값도 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가 물가 오르는 자체가 것처럼 오르니까. 예, 그렇게 해서 오르는 근데 남자분이시면 목돈이 생기면 저도 그렇지만 차나 네.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맞아. 텐데 유독 집에 관심이 많다면서요. 차에도 관심이 많아서요. 사실 차에도 돈 많이 쓰긴 썼어요. 옛날에 그렇죠? 예, 옛날에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근데 집에 확실히 제가 집에 집착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유년기를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생기면 무조건 집을 샀던 것 같아요. 아, 어땠는데요?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이 정말 잘 살았어요. 뭐 빌딩 한 두 채 있고 뭐 차도 한 세 대 정도 있는 그 당시 때는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럼요. 예. 당연한 거죠. 근데 이제 어머니 사업이 좀 이렇게
좀 이렇게 잘못되면서 네. 저희 다 팔게 된 거죠. 아. 다 이제 팔게 돼서 그 저희 부모님께서 외삼촌 댁에 저희를 맡겼어요. 저랑 제 동생 해리, 문해리거든요.